안녕하세요. 이유 있는 영상의 이유입니다. 거의 한 1년 됐지 이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 아직까지도 댓글 달려. 네. 우리가 했었던 영상 콘텐츠들, 또 영상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까봐 짧게 이제 그냥 영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올리면 어떨까 해서 찍게 됐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댓글로 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많이 못해드린 부분도 있어요. 못했지. 너무 네. 생각보다 많이 주셔가지고 네네네. 답변을 못했어요. 촬영 가시기 전에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보고 가세요. 지금 특히 개인적인 의견, 네. 개인적인 콘텐츠,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준비를 했고요. 네, 요즘에 근데 실제로 내가 촬영장 나가면 우리 채널을 봤다는 분들이 꽤 많아. 그래서 턴업에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저만의 어떤 노하우 이야기들을 짧게 한번 콘텐츠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이거 어색하냐? 저희가 이제 촬영을 실내에서도 하고 야외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지. 네네네. 야외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은 야외 촬영시 보고 가면 좋은 영상 네. 꽤 있어. 1번 태양 빛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빛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일출 일모 시간이 달라. 일출 일모 시간이 다르다는 건 해가 뜨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잖아.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내가 그 태양을 역광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광으로, 순광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 그 내가 찍는 공간에 따라서 태양 위치를 확인해야 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거를 확인을 못해서 배경은 너무 이뻐서 배경을 딱 결정을 했는데 태양이 역광이길 원했는데 태양이 순광인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한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나 같은 경우는 태양이 위에 떠 있을 때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야외 촬영일 때 해가 위에서 떨어지면은 얼굴에 그림자가 진다던가 여기 조명처럼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많은 거지. 그 나는 개인적으로 해가 약간 뜰 때나 해가 질 때 태양을 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가 위에 떠 있는 뭐 12시부터 1시, 2시 이때 시간을 좀 피하는 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외 촬영할 때는 태양의 시간과 위치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동선 한 분 이렇게 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플이 있어. 그 어플을 다운받으면 핸드폰에 대잖아? 태양을 대면 이렇게 떨어질 위치가 보여. 이게 몇 시에 어디까지 태양이 넘어가는지 그 어플 정보는 떠줘. 나도 이름을 까먹었거든?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어플로 하면 태양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많이 놓치는 게 주차. 이게 주차가 이게 촬영장에 나가면은 시간이 돈이야. 빨리 찍으면 돈을 버는 거야. 내가 오래 찍으면은 돈을 더 내야 돼. 그 시간에서 가장 많이 지체되는 게 주차고. 주차가 내가 찍는 촬영 장소에서 주차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면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어서 걸어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리에 따라서 장비를 내려놓고 씻을 때 걸리는 시간 있잖아. 이걸 무시 못하고 장비를 내리고 씻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배우가 됐든 모델이 됐든 스태프들이 주차를 하고 현장까지 오는데도 걸리는 시간들이 있어. 그래서 무조건 내가 찍는 공간에 주차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고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은 가까운 데 주차장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현장을 가잖아. 주차장이 걸어가 10분 거리에 있으면 촬영의 딜레이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촬영하는 야외 장소에서는 특히나 주차 여부 그리고 혹시나 촬영을 할 때 뭐 모델이라던가 셀럽이라던가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누군가 작업을 하잖아. 그럼 그들도 주차를 하고 걸어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걸어가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불만이 나오겠지. 상대 쪽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게 돼버리면 영상을 찍는 감독이나 제작사 쪽에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좀 중요한 포인트 주차. 그러면 주차할 때 요금이나 이런 거는 제작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 쪽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지. 아니면 뭐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우리가 나중에 이체를 해주던가.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을 아끼겠다 굳이 그 얘기 안 꺼내는 경우도 있어. 예산이 좀 타이트하면 그냥 가까운 주차장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 주차비 언급을 안 하고 그러면 뭐 세이브 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주차비 내는 게 맞아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차량 대수도 확인해야 돼. 대수가 많으면은 예산이나 또 직결되니까. 생각보다 확인할 게 많아 야외 촬영 때. 어떤 데를 빌리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야외 때? 네네. 근데 야외는 사실 빌릴 게 없잖아. 다 야외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가서 찍잖아. 근데 그리고 또 놓치는 게 야외 촬영 장소 웬만한 공간들은 퍼밋이라고 해서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 허가를 안 받고 찍는 건 우리가 속히 도둑 촬영이라 그러지. 세 번째 포인트. 야외 장소를 허가 없이 찍으면 원래는 안 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허가 없이 찍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허가 없이 찍게 돼버리면 찍는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게 촬영에 문제가 생겨서 이 장소를 못 찍을 거를 생각하고 나가야 돼. 허가를 안 맡고 찍을 거면. 그럼 허가를 원래 맡고 찍어야 되잖아. 허가를 맡을 거면 뭐 한강도 그렇고 놀이터도 그렇고 어디든 간에 그걸 관할을 하는 사무소가 있고 구청이 됐든 원래는 그곳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공문서를 보내고 증서를 받아와야 돼. 그러면 촬영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대부분은 그런 걸 안 하고
하고 가니까 촬영을 하다 갑자기 관리인이 오셔가지고 이거 허가 맞고 찍으셨어요? 라고 해버리면 보통은 당연히 허가 안 받았지. 그러면 그 촬영 장소를 못 찍을 수가 있어. 근데 굉장히 중요한 촬영이면 중요한 촬영일수록 허가증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정말 부득이하게 찍는데 야외 촬영에서 도둑 촬영을 하게 된다, 같이 찍게 되는 뭐 클라이언트 측에도 미리 얘기를 해야지, 언급을 해놔야지. 이런 걸 하나도 언급을 안 하고 몰래 찍다가 나가게 되면은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감독한테 가니까 야외 촬영 시에는 꼭 퍼밋이나 허가증은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당연히 안 돼요. 초상권이 있고. 초상권도 내가 정확히는 좀 모르겠는데 얼굴이 안 나오고 뭐 풀샷 이런 것도 된다는 뭐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 기준들이. 근데 보통은 안 나와야지. 우리 영상이. 그러면은 사람 통제를 해야 되잖아. 그 팁 네 번째인가? 네 번째지. 그것도 맞는 말인 게 사람 통제야, 야외 촬영 시. 근데 보통 야외 촬영 시에 꼭 알아야 되는 거는 그림을 넓게 잡으면 잡을수록 사람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 내가 찍는 공간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야외 공간에. 갑자기 내가 오후 2시에 한강 가서 찍겠다. 그 통제를 어떻게 해? 못하잖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장소를 원래 피하는 게 맞아. 그게 아니면은 보통 우리 스태프들이 동원을 해가지고 허가 맡은 장소를 가서 거기 공간에 시민들한테 협조를 다 해야 돼.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여기서 이런 걸 찍어야 돼가지고 자리 이동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욕먹는 케이스도 많고. 나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강남 사거리에서 내가 막내로 활동했을 때, 20살 때 강남 사거리 출근 시간에 카페 광고를 찍을 때였어. 출근 시간. 거기에서 우리 조감독이 때 나한테 인원 통제하라는 거야. 여기 지나가면 안 된대. 근데 출근 시간이잖아. 근데 어떻게 결국에 출근해야 되니까 나한테 욕하고 가고 다 무시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 장소를 막 완벽하게 빌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그 내가 야외 장소 찍을 때 사람 통제를 하려면 유동인구가 적은 시간, 그런 걸 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장소로 가야 돼. 딱 봐도 뭐 명동 한복판 이런 데 가버리면 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인원 통제에 대한 거. 그러면 막내들이 하는 것들 중에 또 뭐가 있나요? 야외 촬영 팁이 꽤 많네. 여러분들 촬영 가기 전에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야외 촬영 시에는 가장 큰 문제가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발전차나 발전기가 있는 큰 규모의 촬영이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전기가 공급이 안 돼. 그럼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뭘 못해? 충전. 그치. 1차원적으로 충전이 안 돼. 근데 보통의 카메라들은 하루 종일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니야, 야외에서. 그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촬영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백업한다 그러지, 메모리 있는 걸 넘겨줘야 되는데, 그럴 때도 이제 보통은 노트북에다가도 충전을 물려놓는단 말이야.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그 전기를 공급할 데가 없기 때문에 야외 촬영 시에 항상 내가 찍는 근처 어딘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돼. 그 대부분은 그래서 카페를 가지. 좀 민폐긴 한데 보통은 이제 우리 스태프들 중에 좀 막내급 누군가가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배터리 충전도 하면서 노트북에다가도 충전하면서 데이터 관리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카페 사장님이 보면 좋은 내용이 아니야. 좋은 내용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야외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전기 공급을 할 장소가 필요하시다면, 우리는 항상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걸 사 먹어. 그러면서 양해를 좀 구해. 사장님한테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여기 한 켠에서 좀 충전이나 이런 해도 되냐. 이런 부분들을 미리 허가를 받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이렇게 허가 안 받고 가서 충전한다 뭘 안 하시잖아. 나가라고는 안 하시잖아. 근데 그게 사실 눈치 많이 보이거든. 사장님들 말만 안 할 뿐이지 되게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독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스태프들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욕은 고스란히 감독한테 오거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하다가 나중에 또 걸리면 또 감독도 욕을 같이 먹는 거고 회사가 욕을 먹는 거니까 많이 주의를 하셔야 돼. 야외 촬영에서 특히나. 아, 그러면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럴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뭐 제일 편하게 가려면 컨셉을 안 바꾸면 돼. 너 말한 것처럼 부득이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은 차에서 많이 갈아입어. 내 경험상 차에서 많이 갈아입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카페에서 갈아입는 경우들이 많아서. 나 같은 경우는 야외 촬영 많을 때는 가장 인근의 카페를 섭외해. 굉장히 많은 음료수들을 한 번에 여기서 사 먹고 충전도 하고 중간에 우리 여기서 옷도 갈아입고, 쉽게 말해서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거지. 촬영장의 베이스를. 카페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베이스 캠프 를 미리 섭외를 하면 좋아. 근데 만약 그런 공간도 없다, 허벌판이다, 그러면 진짜 차 밖엔 답이 없지. 보통 이제 밥을 먹을 때 야외면은 당연히 주변에 음식점이 많으니까 음식점 가서 먹을 때가 많거든. 많은데 내 경험상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돈이잖아. 음식 시키고 기다리는 시간, 먹는 시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10분, 20분, 30분을 줄이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달 음식. 그러니까 뒷정리가 깔끔하게 한다 그러면 현장으로 주문을 하는 거야.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이 없잖아. 그 30분이 걸리든 그걸 세이브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야외 촬영이 많을 때 촬영장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그 아끼는 시간은 다른 촬영을 또 할 수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그림을 만들지. 생각보다 많네요. 많지. 많은데 이제 처음에 나갈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나가야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많이 나가다 보면 몸에 배서 나가기 전부터 애초에 야 거기 태 몇 시에 죠? 그럼 주차 어디다 가야 돼? 카페는 어디 있어? 머리가 이미 돌아가고 있고 그냥 현장 나가서 찍겠다 그러면 하다가 야, 배터리가 없네 야 어떡하냐 이러면 이제 갑자기 후다닥 어디 막 뛰어가가지고 카페에서 충전할 수도 있고 갑자기 배우가 왔는데 어? 배우님 저거 이제 의상 갈아입기로 했는데 어디서 갈아입어요? 또 벙찌잖아. 그러니까 감독이나 영상 제작사들은 제조업이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현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최적의 서비스를 생각해줘야 돼. 야외 촬영처럼 변수가 많은 현장을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 체크해. 야외 촬영은 나도 사실상 되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많고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아. 최대한 실내를 찍고 싶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야외 촬영하실 일이 좀 많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야외에서 어떤 컨텐츠를 이제 찍으러 나가시는 이제 영상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숙지를 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저도 고충이 많은 야외 촬영 나가시기 전에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생각한다고 사실 손해볼 게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미리미리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편은 이제 오늘 우리 야외를 했잖아. 그럼 바로 이어서 뭘 해야겠어? 실내? 뻔한 답인데 실내 촬영하기 전에 미리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준비를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나 이제 감독생 생활을 이제 입봉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야. 그런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답변선으로 컨텐츠들을 좀 준비를 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역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실내에 관련된 준비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